여기까지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IT 인프라 중 하나인 AWS의 공통적인 사용법을 살펴봤습니다. 이제 여러분은 AWS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게 됐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AWS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이제 뒤져보기 시작하게 되었을 겁니다. 또 AWS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.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들이 출시하는 제품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IT 기술의 트렌드가 보이거든요. 여러분이 이런 서비스들의 소식 정도는 구독해 주시는 것이 꽤 유용합니다. 자,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만한 주제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이만 물러나겠습니다. 우선 AWS에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. 예, 전부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소개 정도만 읽어보는 것이 건전합니다.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다면 나중에 그 기술이 필요할 때 그때 공부하면 되거든요. 너무 깊게 모든 것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. 한편 지금까지 우리가 예제로 살펴본 서비스는 EC2였어요. EC2는 컴퓨터를 통째로 빌려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유도가 가장 높지만 모든 것을 사용자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. 반면에 다른 서비스들은 AWS가 알아서 해줘요. 그 중에 대표적인 서비스가 S3, 예, Simple Storage Servic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. 쉽게 얘기해서 파일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 이 흥미로운 서비스를 조금만 구경해 볼까요? 자, 클라우드 콘솔의 서비스 목록 중에 스토리지, 저장 공간 중에 S3를 선택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. 자, 바로 여기에다가 우리는 파일을 보관하고 전 세계 누구나 그 파일을 읽을 수 있게 할수 있거든요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파일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. 그것이 바로 버킷인데요. 저는 코딩이라고 하는 이름의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이름의 그릇을 만들겠습니다. 다음,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퍼블릭으로 지정을 하고 다음 만들기. 자,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버킷이 만들어졌고요. 저 버킷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제가 이제 파일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. 자, 화면은 두 개로 쪼갰는데요. 오른쪽은 제 컴퓨터고요. 여기 hello-console.txt라는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자, 이 파일을 제가 업로드 해볼게요.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톡 떨어뜨리면 업로드가 시작이 됩니다. 그럼 보시는 것처럼 hello-console.txt라는 파일이 저장이 되었고, 이제 안전하게 AWS가 이것을 보관하게 됩니다. 자,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오른쪽 클릭하고 퍼블릭으로 설정이라고 지정한 다음에 공개를 한다는 뜻이죠. 오른쪽 클릭, 자, 여기 있는 걸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 주소가 있거든요. 바로 이 주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전 세계 누구나 우리가 만든 파일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AWS가 알아서 이 규모를 관리해 주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쓰면서 트위터를 쓰면서 여러분이 업로드한 이미지가 서비스가 안 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전혀 이 인프라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우리 수업에서는 EC2를 통해서 AWS를 활용해 봤는데 지금 보신 S3처럼 컴퓨터를 통째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컴퓨터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만한 주제는 AWS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구경시켜 드릴 거예요. 자, 지금까지 우리는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서 또 웹을 통해서 또 GUI 방식으로 이 AWS를 사용했습니다. 아주 좋은 방식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. 자, 그런데 이런 클라우드 콘솔이 아니라 여러분이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도 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도 AWS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저는 방금 우리가 했었던 S3의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이 커맨드 라인에서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미리 세팅을 다 끝내놓은 상태니까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
자, 화면을 두 개로 쪼개놨는데 오른쪽은 커맨드 라인 환경입니다. 자, 제가 ls라고 해보면 hello-console.txt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디렉토리에 현재 머물고 있는 상태고요. 저는 hello-console.txt 파일을 복사해서 hello-cli.txt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. ls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파일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죠. 자, 저는 hello-cli.txt 파일을 S3에 커맨드 라인에서 업로드해 볼 겁니다. 화면을 좀 지웠고요. AWS에게 난 S3를 쓸 건데 카피를 할 거야. 뭘? hello-cli.txt를 어디로? S3에 coding everybody로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업로드가 되고 업로드가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제가 리로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? 자,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업로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즉,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AWS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구경시켜 드릴 것은 AWS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AWS 인프라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저는 Node.js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몰라도 괜찮아요. 한국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제가 미리 준비한 파일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. main.js라는 파일인데요. 여기 보시면 AWS의 SDK를 로드한다는 코드가 있고요. 그 로드가 끝난 다음에 나는 S3를 쓰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S3의 put은 업로드란 뜻이에요. 오브젝트는 파일이란 뜻이에요. 나는 S3에 파일을 올리겠다. 그런데 어디다 올리겠다? 버킷을 보니까 coding everybody라는 버킷에 hello-sdk.txt라는 이름의 파일으로 내용은 hello-s3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겠다. 그리고 그 업로드가 끝난 다음에 coding everybody라는 버킷에 있는 리스트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는 코드입니다. 자, 이 코드를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. 자, node.js에게 main.js라는 파일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켜 주세요라고 하고 엔터를 칩니다. 자, 그러면 파일이 업로드가 됐고 그리고 현재 이 coding everybody라는 버킷에 있는 파일의 목록을 좀 복잡해 보이지만 화면에 출력해 주고 있는 거예요. 여기 보시면 hello cli도 있고 hello console도 있고 hello sdk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리로드를 해볼게요. 이렇게 되죠. 자,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AWS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법대로 다양하게 합성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우리의 여행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.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나 AWS 할 줄 알아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충분히 됩니다. 나머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검색하고 또 질문하고 또 사용설명서를 뒤져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, 자기 추론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또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시면 됩니다. 저는 이제 슬슬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만한 주제의 수업들을 또 준비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후속 수업을 통해서 뵙겠습니다. 고생하셨고요. 축하드립니다.